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김기주 교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난독증을 포함한 학습장애 언어재활을 공부할 겁니다. 톰 크루즈가 난독증이라는 건 들어본 적 있죠? 난독증은 평균 이상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독과 철자 어려움을 보이는 특정 학습장애입니다. 난독증을 포함한 학습장애는 인식 부족과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의 부재로 인해 아직도 게으르거나 부주의한 것이라 오해받기도 하고 학습 부진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 과목을 통해 난독증의 원인 등을 제대로 배워 문해교육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잘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와 듣기가 구어 형태의 언어라면 읽기와 쓰기는 문어 형태의 언어인데요. 학습장애 언어재활 과목은 난독증을 비롯한 읽기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대상의 진단평가와 중재 역량을 갖추기 위한 첫 여정으로 난독증을 비롯한 학습장애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읽기와 쓰기 발달 단계 그리고 읽기 처리 과정과 한글 특성을 제대로 배워서 문해 능력과 의문 처리 기술 능력을 잘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콜라, 리파, 나이스베, 바사이엘 등 국내 표준화된 기초학습 검사 도구 실습과 읽기쓰기 평가 보고서 및 중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읽기쓰기 중재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업은 원격 수업과 대면 실습이 혼합된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5주 동안의 수업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멋진 언어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